오마리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마리아 쌤 조교입니다. 아, 네. 이 친구는 제 조교인 유지연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조교인데요.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서울의 은광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 예과 이상학번으로 재학 중인 유지연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우리 조교를 지금 여기 모신 이유는요. 지금 수능 100일, 수능 100일 전이 좀 이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친구는 나름 성공적인, 아니 겁나 성공적인 대학을 이제 잘 가셨는데 이 수능 100일 전에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질답 형태로 인터뷰를 해보려고요. 이렇게 모셨습니다. 부담스럽니? 아, 네, 계속 가겠습니다. 자, 우리 지연 조교쌤, 수능 100일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? 수능 100일 전이 여름방학에 포함된 기간이라서 저는 그냥 아침에 이제 맨 평소랑 똑같이 독서실 가가지고 아침에 독서실 간다고? 네, 아침 8시에 오마이갓! 네, 그리고요. 자, 들으셨죠?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냥 평소처럼 독서실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아침에 잠깐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독서실에 계속 같이 다녔어서 아침부터? 그죠, 아침. 너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? 그냥 같이 집 근처 사는 친구들이랑 네. 그랬는데 이제 뭔가 엄청 특별하게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수능 100일이 진짜 깨졌구나 이런 생각에 조금 약간 한탄? 하소연을 친구들이랑 아침에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사실 엄청 뭐 특별한 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그냥 크게 차이 없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렇게 스페셜한 거 없이 하던 루틴 그대로 갔다 이 말씀이죠? 그쵸. 아, 네, 그러면 일단 수능 100일 전 별다른 이슈 없이 자, 들뜬 거 없이 너희의 그 루틴 그대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맞죠? 그러면 그때쯤에 해서 공부 방법이 좀 바뀐 것들 이런 게 있을까요? 중요할 것 같아요. 수능 100일이면 이제 한 세 달 정도 남은 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슬슬 좀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.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엔제나 실무 비중을 늘려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혹시 오전에 국어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과탐으로 가고 이렇게 또 중간 타임에 수학을 하고 이런 것도 혹시 지키셨나요? 저는 딱히 그걸 지키진 않았던 게 저는 이 아침에 잠이 오는 게 그냥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라서 굳이 공부할 때까지는 내가 이거 안 지켜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아침에 그냥 음악 들으면서 막 수학이나 과탐 문제풀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. 아니 제가 이제 재종반에서 수업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재종반이랑 현역들의 이제 그 아이들이 딱 요때쯤 좀 제가 이거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는 게 사실 이제 제주종합반에 다니는 친구들 N수생들은 이제 오전에 이 루틴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하거든요. 자습 시간이 많으니까. 근데 현역들은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공부가 좀 안 되면 어떻게 좀 별로다 이랬는데 극복하신 걸까요? 극복했다기보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약간 그냥 잠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침에 차라리 국어 영어를 하면서 피곤한 상태로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잠을 깨면서 수학과 탐하고 나중에 잠이 좀 이제 완전히 깨고 오후 정도가 됐을 때 멀쩡한 정신으로 국어 영어 푸는 게 낫겠다.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낫겠다 싶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N수생들이랑 이 인터뷰를 하면 항상 이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가 이제 바로 현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나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돼요. 우리 현역들 보시는 현역들 파이팅! 자, 그리고 사실 뭐 현역은 학교 다니면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. 일단 뭐 학교 다닐 때는 그 루틴에 맞추기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진짜 비는 학교에서 비는 시간 짬짬이 그냥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굳이 그 루틴을 막 내가 재수생들이나 뭐 다른 학생들처럼 못 맞춘다고 해서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크게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인터뷰 하기 전에 우리 유지연 조교한테
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고 좀 풀었니? 라고 했을 때, 난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. 점심을? 네, 점심을 잘 안 먹는 편이라서 학교 급식 시간에 그냥 급식실을 안 가고 자습실 가서 딱 그 70분의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으로 주어지는데 그때 과탐 두 개 실무를 딱 챙겨가서 30분 하고 2분 쉬고 다시 30분 푸는 그거를 매일까지는 아니고 한 주 3회 정도씩은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틈을 내서 그러니까 틈 나는 시간, 틈새 시간? 이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100일 전에 너무 많은 그 실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실무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100일 전에는 이렇게 실전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과탐 강사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화학 선택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화학 공부를 할 때 좀 제가 생각하는 건 화학 공부를 할 때 쇼컷 내 나만의 쇼컷을 만드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유지연 조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저도 화학은 확실히 그 시간 단축이 중요하다 보니까 쇼컷 풀이법을 익히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강이나 인강 같은 거 들으면은 그런 걸 알아서 너무 잘 정리해서 떠먹여 주시는 진짜 요새는 많기 때문에 체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초반에 잘 못하면은 나중 가서 힘들어져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! 100일도 늦지 않았어요! 네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직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아예 좀 그 개념 강의라던가 아니면은 그 스킬만 다루는 그런 강의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혹시 이제 화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쇼컷 연습을 해주는 것도 좀 좋다. 결론적으로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하고 탐구 영역에서 시간도 좀 늘리고 네. 그리고 쇼컷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러면 좋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고요. 그리고 저는 같은 쌤이지만 우리 친구네 또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열심히 잘해서 대학을 갔으니까 이거 말고 그 외에 다른 과목에 있어서 혹시 좀 이야기 드릴 팁이나 내 생활 습관이 어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저는 이과 상위권 학생이긴 했는데 수학이 그래도 되게 약한 편이었어서 수학 공부의 비중을 좀 후반으로 갈수록 늘렸던 것 같아요. 수학이랑 과탐 위주로 좀 후반에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수학도 사실은 수능에 실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뭐 인강이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엔제나 그 실무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자료가 많이 풀리잖아요 시중에 그런 것들도 굳이 막 어디를 이걸 막 다 풀어봐야 돼 이런 거에 집착한다기보다 그냥 교재를 좀 하나 정해두고 그거를 쭉 여러 번 풀이해보면서 풀이의 시작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해서 원론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인터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걸 좀 듣다가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생겼어요. 그게 뭐냐니까 최근 그해 그러니까 6월, 9월 그리고 그전 수능 그전 6월, 9월 그 평가원 문제는 몇 번 정도 정리를 해서 풀어본 것 같아요? 당해년도 거는 그래도 이 시험을 보는 입장으로 계속 풀어봤었던 거니까 사실 그때는 되게 우왕좌왕 풀잖아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는 당연히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수능 전에 한 10월, 9월 그때쯤부터는 그것도 이제 두세 번 정도는 더 풀어봤었던 것 같아요 6평, 9평은 이거 중요합니다 네. 그리고 뭐 사실 지난해 거는 뭐 기출 공부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엔제 같은 거 나올 때 항상 그런 기조를 반영해서 나오니까 그런 비슷한 유형들은 정말 네다섯 번 이상 풀어보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눈 감고 딱 있으면 이게 촥 숫자들이 막 떠오르면서 다 내 것이 될 만큼 그렇게 될 정도가 되긴 하죠.
아, 출제자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를 냈구나,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하고, 어수는 100일 전 우리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혹시 좀 유익하셨나요? 좋은 인터뷰였다면 우리 지연 조교와 50일, 30일 이런 캐스트를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.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인사 같이 할까요? 손 흔들어, 손 흔들어. 안녕!